한복 업사이클링 프로젝트 다시 한복은 전국에서 옷장 속에 잠들어 있던 한복들을 기부받아 한복에 대한 가치와 기부를 통한 사회 환원의 의미를 알리고 업사이클링의 단계를 거쳐서 한복을 새롭게 재탄생시키는 그런 프로젝트입니다. 이번 한복 업사이클링 작품 전시회는 지역의 예술가들이 모여서 기부받은 한복을 활용해 다양한 퀼트 기법으로 광화문, 창덕궁, 상춘제, 석파랑 같은 종로의 명소들을 소재로 한 작품과 인형, 가방, 파우치 등 다양한 생활 소품으로 재탄생시킨 한복 업사이클링 작품으로 준비하였습니다. 네, 저는 종로구에 거주하고 있는 종로구 주민입니다. 그래서 종로사랑이라는 그런 소식지를 받게 되고 있는데 거기에서 유구한 역사를 가지고 있는 한국적인 멋을 가장 많이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는 종로구의 특별한 축제 중에 하나인 한복축제에서 한복 업사이클링이라든가 혹은 한복의 일상화, 한복의 대중화 이런 것을 위한 여러 가지 프로젝트를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한복지 중에 하나인 옥사를 화선지 삼아서 그리고 시를 붓삼아서 표현하게 되었습니다. 종로의 문화재 중 하나인 석파정을 퀼트로 표현한 작품입니다. 이렇듯 퀼트로 표현한 트레이드 드로잉 기법 이외에 한복천을 활용한 여러 가지 실 그림 작품들을 한복의 아련한 느낌을 반영하여서 발로 제작해 본 작품들입니다. 한복 재활용을 이용해서 인형의 옷들을 만들고 여러 가지 장신구를 만들어 보기도 했는데 한복을 이용한 다양한 의상들을 다시 표현해보는 시간들이 되기도 했습니다. 이번 한복 업사이클링을 통해서 접해보지 않았던 한복 원단으로 여러 가지 소품을 좀 만들어봤는데요. 바느질이 쉽지는 않았지만 재미있게 소품을 만들어볼 수 있었고요. 평소에도 우리가 한복을 잘 입지는 않는데 업사이클링을 통해서 한복의 컬러의 우수성, 그 아름다운 색감을 잘 표현할 수 있었던 게 좋았던 것 같아요.